오십견이 뭐예요? 오십견은 어깨에 있는 관절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. 일단 어깨 관절에 관절막이라는 게 있어요. 두 뼈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팔뼈, 움직이는 팔뼈에 이렇게 관절에 관절막이라는 게 있는데, 이게 360도 보자기처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. 얘가 원래는 고무줄처럼 잘 늘어나야 돼요. 잘 늘어나서 운동하는데 방해가 안 돼야 되는데, 얘가 병이 진행이 되면 콜셋으로 꽉 묶어놓은 것처럼 팔을 못 움직이게 해요. 이런 걸 오십견, 관절막에 병이 온 걸 오십견이라고 부르세요. 흔히 오십견이라 부르고 다른 말도 많아요. 이건 그냥 별명처럼 부르는 건데, 다른 뭐 관절주의염이나 관절점액낭염이나 뭐 통증성 경부강직이나 다른 여러 말들이 많지만, 어쨌든 오십견이라는 건 관절막에 병이 생긴 거다,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.